안녕하세요. Hello, hi. 이거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안녕. 제가 인스타 라이브는 또 혼자는 처음이네요. 하이. 우와, 여기 신기한 게 뭐가 많네요? 이런 거 막. 아, 이게 아니구나. 막, 이런 거 해도 되나? 약간 민난 느낌이네요.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또 뭐 있지? 다 맞았죠? 재밌네요. 엘사! Oh my god. Do you wanna be the snowman? Okay, bye. 엘사! 완전 엘사 느낌! 막 이렇게 막 바람 몰아쳐요, 이렇게. 몰아쳐! 어떡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약간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할까요? 다른 것도 더 해보고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약간 아이씨 느낌인데? 홀로그램? 아, 싫어. 바꿔주면 안 돼요. 눈에 뭐가 생겼는데? 약간 골지어스 느낌인가 보다, 맞죠? 마리. 약간 그런 느낌. 아, 이거 약간 첫사랑 바이브. 뭔지 알죠? 저 이제, 저 1년 좀 있으면 대학생이에요. 대학교를 다녀야 대학생이지만 성인이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그럼 이제 막 캠퍼스 라이프. 그래서 막 이렇게 가방 들고 이렇게 백팩 메고 가다가 막 친구가 보면 불렀어? 이런 느낌? 이것도 좋네요. 이런 느낌? 인스타 라이브 처음 해보는데 뭐가 많네요. 부끄부끄네요. 움직여보래요. 어떻게 머리가 너무 길어 보여요. 제가 만약에 외계인이 된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막 주술 쓸 수 있고. 재밌네요. 이거는 약간 첫사랑 바이브 아니고 이거 약간 과거 회상 느낌이에요.
제가 40살이 됐는데 20살이 나를 보는 듯한 그런 필름 필터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뭔가 머리를 좀 묶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 이런 또 집게핀이 약간 뉴트론 느낌이지만 옛날에 많이 썼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네요. 맞죠? 살짝 이렇게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빠져나오면 그러면 자다 일어난 사람? 약간 이런 내추럴함이 또 포인트.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있어. 이것도 예쁘네요. 저 사실 방금 막 영상통화 팬사인을 끝냈거든요. 미찌들이 근데 진짜 드는 생각인데 오늘 되게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되게 착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 미찌들 너무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막 말을 하다가 시간이 타임 오버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가야 되잖아요. 하도만 멈추고 그러는데 막 정말 말을 하다가 어떡해 잘가 사랑해 이러고 마무리가 되는데 진짜 안아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는 거. 이렇게 초근접동. 약간 이 필터가 살짝 몽글몽글한 필터인 것 같아요. 몽글몽글. 저 어제 네일 했어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이제 가을 오니까 또 이렇게 스웨터도 입어주고 이렇게 뭔지 아시죠? 요 약간 이거 약간 더 옆으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살짝 더 보여서 얘는 좀 귀여워. 약간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 얘 좀 너무 뺐다. 이거 말고. 이렇게 한번 말고. 저를 말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아주는 거지. How are you? I'm so happy to see you. I love you. 사랑해 믿지? 我爱你。我喜欢你。주때문티아모아, 인스타 라이브는 또 진짜 다른 느낌이네요. 머리가 헝클어졌어. 또 다른 필터가 있나? 여기가 끝이구나. 저는 이게 좋아요. 몽실몽실 느낌. 아닌가? 미치는 뭐가 좋아요?
이걸로? 이게 좀 가을 느낌이 나니까. 미치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직인가? 저는 밥 먹었어요. 저는 오늘 그거 먹었어요. 석쇠 불고기? 떡갈비처럼 나오는 석쇠 불고기에 그런 거에 냉면이랑 먹었어요. 갈비탕 제가 전에 브이라이브 했을 때 갈비탕 못 먹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갈비탕 먹으려고 갔는데 마땅한 갈비탕 먹을 데가 없어서 집 들어가서 라볶이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먹은 게 남아서 오늘 먹었어요. 미찌는 뭐 먹었어요? 뭐 먹었나? 어제 피자도 먹었어요. 어제 피자 숙소에서 먹고 리아 언니랑 같이 테이블에서 먹었어요. 아일랜드 식탁에서. 뭐 해야 믿지? 보고 싶어요. Can you dance not shy, please, 언니? Not shy 어디 부분 줄까요? 어디 부분? 훅 부분 할까요? 아, 여기. 따라따라다, not shy, 남을 잊지. 남다, 원했다, not shy, not shy, 남을, 너를 원해, 뭐, 어때? Cause I'm not shy. 빨리빨리 대답해 필요는 없어 어차피 내 거니까 우만 하면 돼 yeah you will like it cause you like it cause you like it 내가 미워 아니라면 미워 다른 건 되지 원 내가 네 only one yeah 그냥 싹지워 싹싹싹싹싹 Not shy to say I want you hey there 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다 라이브를 하는데 그 제일 걱정됐던 파트가 어디였냐면 제가 뭐지? 이거 머리가 어떻게 된 거지? 여긴가? Not shy to say I want you 하면서 바닥에 want you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쓰러지면서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되게 스무스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면 이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Not shy to say I want you 하면서 떨어지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랬습니다. 또 댓글요. 저희 오늘 그거 나온 거 봤어요? 라인 프렌즈? 위치와 드디어 콜라보했던 게 위치가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우리 캐빗. 제가 마구마구 사랑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캐빗 나오면 진짜 저희 집, 제 본가 그걸로 다 꾸며놓을 거예요. 진짜로. 아, 뭐가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캐빗 너무 사랑해요. 믿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유나 플라이 키스 키스 플라이 키스는 뭐죠? 날면서 몰라요.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는 또 처음이네요. 오늘은 사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가려고 왔고요.
다음에 제대로 한번 방송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Can you sing song for me, please? 무슨 노래요? 아이디 미찌한테 들려드렸던 적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24/7 that 뭐지? 노래 틀고 해야 되겠어요. 아이디가 진짜 곡이 좋은데 몰랐던 미찌가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여깄다 대추나 맞아. 24/7 대추나 어디서 뭘 하고 있나 답답하네 답장은 없고 그냥 너는 해피디 하피디 후 궁금해지는 mood 솔직하게 물어볼까 I feel like I'm 네가 좋다는 말야 그리고 뻔한 거짓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면서 보이면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 처음처럼 이건 너만의 문제 아 네 옆에서 회의 중이라고 제가 너무 크게 노래를 그래서 아니 아이디가 노래가 진짜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서프랑 빈럽을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아서 아이디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뭐 있지? 아 맞아요 전 아이디에서 이 파트 제일 좋아해요 잘 봐봐 단단해 walking 내가 가는 길 one way Tell me your sin I'll show you mine 아 예예예 여기 진짜 좋았어요 여기 가이드 들었을 때부터 사실 언니들도 그렇고 야 유나 여기 진짜 너랑 잘 어울려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리아 언니가 이 파트를 했는데 리아 언니 목소리랑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유의 리아 언니 그 영어 발음 있잖아요. Runway, way. 내가 하는 게 runway.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찰지게 잘 통하던 것 같아요. 잘 봐봐, 짱짱한 내 walking. 내가 하는 게 runway. 이렇게 불러야 돼요. Tell me your sin, I'll show your mind. 아, 예, 예, 예. 이렇게. 그리고 또, 네, 이렇게 있습니다. I see? I see that I'm I see. 아, 제가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에 힘을 주려고 그때 I see that I'm I see 이걸 엄청 연습했었는데. 추억이네요. 마할 기타 낙낙 쭉쭉 미찌 이제 연휴 다가오잖아요. 추석 기대돼요. 사실 저 원래 추석마다 시골 내려가는데 올해는 이제 안 내려갈 것 같거든요. 상황도 상황이고 뭔가 안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집에 있을 것 같은데 기대돼요. 뭐 하고 놀지 고상 중인데 되게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미찌 저 뭐 할지 알려줘요. 그 해시태그 유나공주에게 있거든요. 거기에 뭐 하고 놀면 좋을지 아니면 간단하게 드라이브 가족들이랑 다녀올 수 있는데 있으면 지금 시기에 맞게 놀 수 있는 법 알려주세요. 해시태그 유나공주에게
재밌게 시간 보내고 싶은데 아마 또 일어나서 영화 보고 사랑이랑 놀다가 그렇게 끝나겠죠? 그것도 나름 행복할 것 같네요. 리아 언니 집도 찾아가려고 생각 중이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리아 언니랑 요즘에 데이트를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아니면 저희 집에 멤버들 다 초대해서 막 예지 언니도 초대하고 아 예지 언니 정주가 있으려나? 예지 언니랑 뭐 류진 언니랑 채령 언니랑 리아 언니 다 초대해서 놀고도 싶네요. 티아모 세이 티아모라고 있었어요. 뭐하고 놀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즐거운 연휴 추석을 보내보도록 할게요. 또 질문 있으면 I can't understand you but I love you. 그래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I love you. 달라달라 플리즈. 달라달라 오늘 팬사인회에서도 그 요청이 있었는데 난 특별하니까요 거기 불러달라고 해주셨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랜만에 그걸 했는데 뭔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다른 색다른 또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난 특별하니까요 미찌는 지금 밥 먹고 있으려나? 밥 다 먹었으려나요? 저녁? 전 이제 숙소 가서 싹 씻고 이제 잘 준비하고 자야죠. 이러지 말아야지. 안녕하세요. 제가 성관님과 엄청 날카로운 편인데 잘 안 보이네요? 성관님과 엄청 날카로워. 내일 자랑해주세요. 요번엔 이제 화이트는 정말 언제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을이어서 사실은 조금 따뜻한 톤으로 막 류진 언니가 좋아하는 카키색, 뭐 오렌지, 레드 이런 거 다 톤 다운된 계열로 가을 네일이 또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화이트 그라 하는 게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예쁘죠? 약간 카푸치노 감성이에요. 이게 원래 워머거든요, 이렇게. 워머. 댓글 남겨주시면 읽어볼게요, 한번. 헬로, 하이. Do you have any schedule for today? 오늘 영상통화하고 이렇게 미찌랑 라이브도 하고 오늘 진짜 결정적으로 캐빗이 나왔잖아요. 그게 오늘의 포인트 스케줄이었어요. 내일 굿! 땡큐! 아. How are you? I'm great. 그걸 영어로 뭐라 하죠?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서 녹아내릴 것 같은 느낌. 막 따뜻하고 몽글몽글해서 그 뭐라 해요? 약간 happy
이런 거랑 다르게 다 나 행복해서 막 그런 익은 느낌이 아, 좀 딱 찰떡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멜팅? 멜팅도 맞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어머 리아 언니한테 물어봐야겠다. 리아 언니가 이런 거를 잘 알려줘요. 멜팅 이거잖아요. 아까 그 어디 갔어? 이거 아닌데? 멜팅 어딨지? 움직였던 거 찾고 싶은데 멜팅 어디 갔지? 이거 아닌데 무서워 유나야 아 미안해요 멜팅 찾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아닌데? 못 찾겠다 없나봐요 멜팅 아까 막 이거 있었는데 진짜 웃겼는데 정신없죠 미안해요 아니 멜팅이 있었어요 아까 막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있었는데 보여주고 싶었는데 Say my guitar please My guitar 이제 I'm melting because of Yuna's beauty 아 사랑해요 제가 그거 좋은 생각났어. 아니 이건 나중에 말할래요. 이렇게 간질만하게 끝내볼게요. 저 이제 숙소 들어가 봐야 돼요. 가기 싫어. 미치랑 더 놀고 싶어. 가기 싫어. 빠른 거예요? 네, 저 달리기 빠른 거예요. 아, 아, 아. I love you. 안녕. Can I over you? 언니 본명이 진짜 신나유예요? 아니요, 제 본명은 신유나예요. 누가 신나유라고 그랬어요? 너무해. 댓글이 사라졌어. 됐다. 저 이제 가볼게요. 미찌들 건강하시고요. 정말 조심하시고요, 건강. 마지막은 하트로 끝내봐야지. 안녕.